그런가 하면 최근 김용민 의원은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주장을 펼친 바도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응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당 반응 볼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어제 오늘은 일어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인간적 도의나 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계엄 등등 뭐 여러 발언들이 나오자 민주당 이모경 의원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막말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에 민영배 의원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의총이 있었지만 막말 관련돼서는 당대표님께서도 징계 조치부터 시작해서 권리당원들에게도 주의를 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민영배 의원님에 대해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서 좀 강성방을 하신 것도 있고 계엄령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비공개에서도 계속해서 지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조심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수위를 좀 잘 지켜주기를 저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박정화 의원님 여야를 떠나서 네. 이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은 게 동료 의원인데 썩은 과일을 비유한다? 빗댄다? 지금까지 같은 당에서 여러 뭐 개파에 따른 갈등은 있어 왔지만 여야 모두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지도부의 경고, 반복되는 지도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암컷 발언, 뭐 계엄 발언, 탄핵 발언, 이제는 뭐 썩은 과일 발언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박용진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정치가 국민들의 생활, 민생을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고민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류들이 이 정치권에 많이 있어서 이 정치가 혐오스러워지고 서로 양극단의 대결만이 정치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같은 인간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사투리지만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표준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간 뭔가 잘못해서 암컷, 침팬치, 썩은 과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은 몸에 이미 그런 인식과 생각들이 체화돼 있고 그 몸 자체가 이미 저렇게 분노, 적개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로 이미 몸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려내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우리 이 정치가 그렇게 민생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고 이런 걸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아쉽게도 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글쎄요. 침팬치 사회도 언급이 됐는데 하다못해 침팬치 사회에서도 같이 고생한 동료를 향해 썩은 과일로 모욕을 주지는 않습니다.